야, 소리 지글지글하다. 아, 좋다. 고소한 두부에 향긋한 산초향이 그냥 구석구석 잘 배어들고 있어요. 아, 맛있겠다. 어우, 김치찌개 잘 된 것 같은데요? 네. 뭘 잡으시는 거예요? 메뚜기. 아, 메뚜기 드시려고요? 아니. 아유, 땀 흘리시는 거 봐. 고양이 간식 주려고. 아니, 고양이가 무슨 메뚜기를 먹어요? 잘 먹어, 얘도. 시원하네. 와, 아니, 나는 몇 마리나 잡았을까 했더니 꽤 잡으셨는데요? 그럼, 네. 가자고. 아, 한번 줘봐요. 응, 그치. 진짜 잘 먹나. 시원하네. 얘들이 관광간. 고양이가 몇 마리나 있어요? 아니, 6마리인데. 우와. 처음에 저 밑에 마을에서 누가 다리 밑에 딱 버리고 왔어. 새끼, 아기를. 몇 마리를? 2마리. 그래가지고 불쌍해가지고 들고 올라가지고 네. 키우다 보니까 늘어났지 뭐. 측은지심에 데리고 왔지만 지금은 이 녀석들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얘들 덕에 뱀이 그냥 싹 사라졌대요. 야, 여기 있다. 야, 어? 그렇지, 잘했어. 야. 얘도 여기 있네? 어떻게 먹었어요? 얘는 먹었어. 두 마리. 아니, 나 진짜? 얘는? 얘는 아직 안 먹어. 야, 야, 야. 먹은 그저 먹는단 말이야, 이걸? 어? 먹어. 먹어, 먹어. 아니, 어떻게 이걸 먹지? 아니, 잘 먹어. 자자, 아, 그쵸. 고양이만 줄 순 없잖아요. 개들에게 줄 특식, 이 닭장 안에 있습니다. 자, 호박 넝쿨 덕분에 시원하고 맹금류의 습격도 피할 수 있죠. 덕분에 알을 넉넉히 낳는다고 하는데요. 알 좀 받아줘. 아유, 따뜻해. 아유, 품고 있었잖아. 어, 오늘 나고 오늘. 바이든! 바이든! 어, 바이든! 바이든! 아유, 아유, 바이든! 아이고, 아이고! 이리, 이리. 아유. 아이고, 아이고! 왔죠? 왔어. 야, 일로 와, 먹어. 오! 여보, 두부도. 어? 야, 니네 그 쌈 어떻게 먹지? 이게 빵꾸 냈잖아. 빵꾸 내가지고 다 빨아. 야, 잘 먹네. 쪽바로 먹어요. 자, 이번에는 참외 하나를 챙깁니다. 이거 누구 거예요? 윤택 씨 건가? 선생님. 아이고, 신났네. 신났어. 선생님. 신났어, 신났어. 아이고, 앉아. 뜯어 먹지. 오. 그래, 먹어봐. 어떻게 먹나? 그렇지, 잘했어, 순심이. 순심이 박수. 참외. 아, 순심이가 여기서 먹고 막 발로 차거든. 네. 변을 보면은. 아,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나는 거예요. 지가 먹고 키우고. 농사 짓는 거지. 아, 진짜 괜찮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자란 거야, 이거. 아, 이거 재밌다. 그렇지. 씨는 소화가 안 되니까. 어우, 다 먹었네. 많이 먹어. 진심에 많이 먹어. 오늘은 산에나 한번 올라갔다 오자고. 자주 가세요? 아니면 매일 가세요? 매일은 뭐 집이 산인데 뭐 매일. 그러니까 이거 지금 산인데 산을 간다는 것도 웃겨요, 그죠? 그래도 자주 가긴 가지. 좀 더 있으면 버섯철 될 거고. 휙 한번 들어보 가자. 계절이 변하는 시기죠. 약간의 설렘을 안고 산을 올라 봅니다. 그래도 여기 좀 시원한 바람이 좀. 아, 시원하네 뭐. 저는요, 항상 산에 다닐 때는 뭘 보나 오늘. 바닥만 봐요, 바닥. 뱀 있나? 뱀 나올까 봐. 근데 뱀은 잘 안 보여. 잘 안 보인다고요? 독사 같은 건 낙엽하고 똑같이 생겨가지고. 잘 안 보이죠. 대신 이제 밟을까 봐 조심하는. 조심해. 아, 조심해야죠. 이제 슬슬 그냥 뱀도 요구를 시키잖아요. 자, 뭐 그래서 평소보다 천천히 딱 이렇게 잘 살피다 보면은 평소에 안 보이는 게 눈에 띄곤 합니다. 어? 여기 산초가 있네. 어? 이거 산초 나무예요? 응. 이게 또 그 음식에 넣으면 좋거든. 저 이거 산초 이거 장아찌를 한번 먹어봤거든요. 진짜 맛있다. 향 좋지. 예. 와, 잡내 없애고 그러는데 삼겹살이랑 먹어봤는데 진짜 끝내줬어요. 산초 열매가 언제가 좋은 거예요?
완전, 열매가 이제 완전히 뭐, 익을 때가 있어요. 완전히 익으면은 그때는 기름을 잘라고 쓰는 거고. 요 정도 상태면 장아찌 담을 수도 있고. 장아찌. 전을 부쳐 먹을 수도 있지. 전을요? 그렇게 따지 말고 이 잎사귀까지 다 따요? 그럼. 어? 잎사귀도 써요? 잎사귀도 향이 나요. 뭐 근데 이게 잘 안 보이네요. 많이 있는 데는 많이 있는데 또 없는 데는 없어요, 모든 게. 어, 그거는 너무 진리 아닙니까? 어쨌든 뭐 실한 산초 열매와 잎을 한가득 얻었습니다. 예. 자, 이번에 좀 더 깊은 곳으로 가보는데요. 이 정도면 뭐 험하지도 않잖아, 동생. 응? 이게 저 짐승 다니는 길이라니. 아, 여기 짐승 다니는 길이구나. 여기 그죠? 멧돼지. 얼마나 많이 다니는 길이야. 고라니. 생겨. 참. 어이 뭐야? 어 있네. 땡볕, 땡볕, 벌. 가면서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가면서. 우와. 우와, 지금 난리 났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저 위로 올라가요, 위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움직이면 안 돼, 형님. 괜찮아. 아니, 괜찮긴요. 우리 저번에 이거 완전 난리 났었어요. 아, 그 위로 올라가라고, 윤택이하고. 아, 움직이면 위로. 안 되는데? 아, 위로 올라가. 살살. 와. 형님, 안 쏘였어요? 못 쏘였어. 예? 못 쏘였다고. 못 쏘였어요. 와, 깜짝. 아, 나는 무슨 낙엽이 뭐 흐트러지나 했더니. 와. 아유,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진짜 잘 봐야겠어요. 뭐야 또 거기도 있어요 땅벌이? 뭐가 지금? 저거 저 있다. 저 뭐 보인다. 빨간색. 어. 와. 저. 행두가 지어졌어요. 오, 이거 웬일입니까? 야, 땅벌이랑 산짐승만 다니던 길에 보물이 딱 숨겨져 있네. 산삼이죠 이거. 맞죠? 봐서 봐. 이게 몇 구예요? 4구. 응, 4구. 어, 이거 육겹인데요? 어디? 이거 봐요. 그럼 더 좋은 거지. 아니, 근데 원래 야, 이거 이건 7겹인데? 응? 어? 하나, 둘, 서이, 너이, 다섯, 여섯, 일곱.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뭐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나 처음 보는데. 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일단은 데리고 가야지. 데리고 가요? 알았어요. 데리고 가기 전에 가자. 절을 한번 해야지, 그래도. 예. 네. 산신님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신받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이 주변을 지금. 아, 조용해, 조용해. 조용해. 큰일이네. 큰 일이 아니라 너무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은데. 벌. 아, 깜짝이야, 씨, 또 놀랐네. 아니, 안 놀랐는데 벌벌벌해가지고 벌벌 떨었잖아. 아, 지금 웃을 시간이 아니야. 이거 잔뿌리 덮치면 안 되거든. 요 신뿌리. 와, 형님이랑 지내는 동안 지금 형님 제일 진지한 모습인데 지금. 오. 진짜 잘생겼다 이거. 야, 이거 지금. 오. 야, 약통이 큰가 봐 이거. 오. 야, 이거 다리를 딱 가지런히. 야, 끝에 꽂네. 와, 멋지다 진짜. 나 처음이야 이런 거는. 동생 때문에 행운이 온 것 같아. 진짜 물건이다 이거. 진짜 물건이네. 제가 12년 동안 지금 만 12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13년 차인데 이런 거 잘 못 봐요. 카메라입니다. 이야. 일단 저 씨앗은 네. 심어주고. 씨앗은 심어주고. 이게 참 좋은 일이니까 네. 정성을 또 정성을 표현해야지. 이제 뿌려주고. 저기 너무 깊이 묻을 필요 없어 이거. 네. 그렇죠. 어? 이거 그냥 드시게요? 형님 여기서 드실 거예요? 먹어야지. 쭉. 자, 제가. 자. 자, 네. 자. 좋다. 향이 너무 좋아. 힘내자. 힘내자. 좋아. 얼마나 좋아. 참. 아, 뿌듯하고 기운 넘치는 사냥을 마치고 예 집으로 왔습니다. 아이고. 윤태기 동생. 예, 형님. 뭐 좀 하나 만들어 보자고. 뭐 만드실 게 있어요? 채딸이나 한번 만들어 보려고. 채딸이 혹시 두부 할 때 이거 쓰는 거? 올리는 맷돌? 시루.
시루 위에 이래 걸쳐놓고. 그거예요? 응. 그거 만든다고요? 응. 이게 무슨 나무죠? 물풀의 나무. 물풀의? 응. 이 물풀의 나무가 뭐에 쓰는지 알죠, 동생? 곡괭이. 그거 그죠? 삽자루니. 그렇지. 도끼자루. 아이 최고지. 쇠보다 더 좋지. 이게 물에 들어가면 퍼런 물이 나온다 그래서 물풀의 나무인가 그런 말도 아, 있는 거 그런 말도 있는 것 같고 한번 해볼죠? 네. 이거 한번. 저도 잘했죠 어렸을 때. 이게 참 나무 껍질 같은 거 벗길 때 참 희열이 있어. 그렇죠. 자 필요한 건 직접 만들어 쓰는 게 산에 사는 재미이기도 할 텐데. 응? 근데 이거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야 이건 완전 새총감인데. 야 눈치 빠른데. 채다리 만들어 갔다가 어렸을 때 새총 만든 그 기억이 나가지고. 개운 될 것 같아. 아, 이 실 진짜 단단하네, 단단해. 이거 이게 사료푸대에서 재활용하려고 뺀 거야. 아, 사료푸대에서요? 그 진짜 형님 진짜 현명한 방법이네요. 우리 닭사료. 자, 오, 좋아. 이야, 이거 좋아, 세다. 좋아. 만들었으니까 한번 해보자. 아이 그럼요. 오. 맞을 뻔했네. 어? 이거 진짜 잘 나왔는데요? 잠깐만요. 그건 또 뭘이야? 아, 내가 이번에 그 사격하시는 분 배운 게 있어가지고. 아. 시크하겠다. 아니, 처음이 어떻게 바다오르 가? 아, 안 되네. 아, 이거 안 먹히네. 자자 그러면 자연이는 안 먹히네 안 먹혀. 뭐 자신 있어 하시더니 영 이상한 데로 가는데요? 아니 네? 0점이 안 잡혀가지고. 자 그럼 이번에 0점 제대로 맞추고 호흡 정리도 하고 갑니다. 아 야 살짝 오기가 생긴 것 같아요. 그죠 두 분 쉴 새 없이 새총 쏘는데. 어떻게 스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미동도 없어. 틀렸어. 그렇게 하지 안 되겠어. 아유, 날 세웠다. 아유, 카메라 감독이 할 얘기 해주고. 그래, 너도 졸리지? 예상외로 너무 길어지는 승부. 예, 상의 끝에 제작진은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이제 뭐 두 분이서 알아서 하셔야죠. 그럼요. 비오남? 비오남? 내가 맞췄다! 내가 맞췄다! 내가 맞췄다! 자연이 몇 년 차라고? 12년 차요. 아니 나 9년이라로. 야 탄다라가 이제 다시 왔어 이 사람들. 응? 집에 안 갔어? 아. 자, 아유. 깡통을 맞힌 새총 부분 시상식 금메달. 예. 네. 금메달. 야. 날 새겠다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윤택 씨가 해냈습니다. 뭐 이런 노래가 나와요? 참. 아, 하마터면 저녁 못 먹을 뻔했네. 다행이죠, 여러분. 뭐가 들러가실게요? 간장. 간장. 처음에 이사 와가지고 네. 그때 메주콩 농사를 져가지고 된장을 담고. 네. 간장을 만들어놨지. 아, 그게 하고 싶으셨었어요? 내 먹거리 내가 하고 싶어. 제가 뚜껑 열어드릴까요? 이거예요? 응, 네, 열었죠. 네. 아유 바닥이네. 저 바닥에 있네요. 자세히 봐보지. 간장이 다 쫄아, 시간장 이상으로 쫄아가지고. 진짜요? 소금처럼 된 거야 지금. 소금 결정체가 돼버렸네. 네, 그렇지. 간장 소금이야 이게. 간장 소금. 그래도 뭐 8년 이상 된 거지. 맛은 또 진하거든 달고. 와... 이런 거 간장 처음 봤을 게야. 와... 동생 조금 먹어가지고 처음 먹어볼걸. 간장 맛 소금. 뒷맛은 달걸. 깊은 맛이 나지. 네. 그리고 풍미가 좀 있어요. 자, 이 감칠맛 덩어리를 이용한 저녁 메뉴는 바로 김치찌개와 산초두부입니다.
김치는 누가 담으셨어요? 우리 집사람이. 어, 부인께서. 그냥 넣으시면. 아, 예? 예. 아하. 으흐. 아하. 큼직하게. 파 뭐 시원하게. 시원하게. 야, 역시 전문 보조가 틀림없네. 아, 전문 보조. 자. 자. 산꽁치요? 산에서? 사온 거니까. 아이고, 사온 거니까 산꽁치. 말 되네, 말 돼요. 산에 있다 보니까 또 생선도 귀하고. 아, 그렇지. 좋아요. 저도 좋아요. 군대용으로는 전투식량. 조금 끓게 놔두고. 놔두고. 네. 좀 끓는 동안에 이제 네. 아까 산초. 네, 두고. 산초 두부를 한번 해보자고. 불지름을 네. 쫙 두르고 올라갑니다. 시간. 그렇게 하면은 형님 그 기름에 이 산초가 쫙 빠져나오면서 산초 기름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서 와, 그러면서 밀려 나오면서 두부한테 배는 거지. 아, 밀려 나오면서 두부? 두부. 야, 이거 초두부를 사 오셨군요. 바로 만든 거 바로. 그렇죠. 이야, 진짜 비주얼. 야, 이거 장터스럽다 진짜. 생긴 게 그렇죠. 그렇죠. 이거 촌두부 길게 길게 해가지고. 아, 그냥 그 위에다가요. 응. 오. 옛날엔 요리를 안 해보셨다더니 여기 와서는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보셨나 보네요. 야, 소리 지글지글하다. 야, 좋다. 고소한 두부의 향긋한 산초향이 그냥 구석구석 잘 배어들고 있어요. 아, 맛있겠다. 어우, 김치찌개. 잘 된 것 같은데요? 형님 간하실 때 요거를 많이 쓰신다는 얘기죠? 깊은 맛이 나니까. 아, 몇 미터야? 50미터. 52미터. 요걸로 살짝 넣으면 딱 마무리가 되겠네. 네, 지금 몇 미터인데요? 48미터. 아, 그래요. 그래요. 4미터 모자라고. 오고 가는 만남 속에 깊은 맛이 딱 완성되고. 자, 이제 먹어보죠. 아, 형님 뭐부터 맛볼까요? 국물 맛을 봐야지. 뭐. 간이 맞나 아, 봐야지. 형님 네. 한번 떠보시죠. 네. 네. 아, 시원합니다. 예. 네. 꽁치를 올리고 김치를 올리고 하하 싸가지고 야 이거 뭐 김밥이야 뭐야 이거 꽁밥 아 꽁밥 네.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셔 아유 기분 좋아. 진짜 참 잘 담으셨네요. 야, 그냥 산초 그죠? 산초. 산초가 이게 같이 구워져서 아 산초 향이 나네요. 아이 그러니까 예. 붙이는 거지. 예. 간장. 아. 탁 찍어가지고 예. 모양 빠지지. 아유 잘 먹겠습니다. 야, 이게 제법 향을 내는데요. 그렇지. 산초 기름은 산초 향만 나는데 들 기름에 섞이니까 괜찮은데요. 산들? 아, 산들 산들. 산들. 야, 산들 산들 불어오는 봄바람. 이 자연이는 항상 밝고 매사에 긍정적입니다. 그거는 산에 오기 전에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그렇게 항상 웃으면서 살기 위해서 그는 꽤 비장한 각오와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